221번. 쌤이 케찹 옷에 묻은 거 지워줘요? 몰라요. 그거는 의기야. 저 물티슈로 한번 닦아보세요. 닦아보겠어. 뭐 안 닦이면 니 팔자. 니 팔자. 뭐 엄마한테 지워다녀야지. 221번 하겠습니다. 자, my point is that입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that이라고 하는 게 앞에 명사가 없을 것 같으면은 뭐뭐가 뭐뭐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은 여기 위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지금 요까지 같이 이제 동사로 묶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내 요점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보내고 있다라는 게 내 요점이래요. 근데 뭐를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on detail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럼 이 사람 말 다음에 할 말은 뭘까? 예? 잘 생각해봐야 돼. 지금 이게 약간 고등학교 독해에서 약간 연장선상으로 가는 건데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내 요점은 우리는 세부적인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대. 네. 그 다음 할 말이 뭘까?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to라는 단어가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많은 시간을 세부적인 것에만 신경을 쓴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독해 글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주제를 잡아서 얘기하는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자, 222번입니다. The question is not whether we will die, but how we will live. We will live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not이 들어갔고 but이 들어갔으니까 not a, but b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은 뭐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질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이제 뭐 그 질문에 대해서 뭔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죽느냐 마느냐 이걸 지금 포인트로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럼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럼 그 질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223번 갑니다. 자, the hot topic among students 합니다. 여기서 hot은 보통 뜨거운이 아니고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주제, 즉 누구들 사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그럼 학생들 사이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보세요. who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앞에 뭐 명사가 있었을 것 같으면 이 who는 그냥 는자로만 해석을 하면 되는 건데 who가 지금 명사가 없이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누가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누가 is going to be their homeroom teacher 이렇게 들어가죠. homeroom teacher가 뭐야? 담임쌤. 담임쌤. 그래서 누가 그들의 담임선생님이 될 것인지가 학생들 사이에서 핫 토픽이다. 이 어느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반배정 됐을 때. 아니면은 뭐 신학기 처음 됐을 때 담임 누구지 하면서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50분. 자, 그 다음 224번입니다. One of the hardest choices in life is 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끊어줘야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in life가 많이 빠졌다고 했을 때 절대로 choice가 지금 주어가 아니에요.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지금 one이고 얘가 지금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도 알파벳 S로 끝나는 단수 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선택들 중에 하나는 which bridge we should cross 합니다. 그러면은 봐봐. 이번에는 which bridge가 하나로 묶였고 바로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동사가 뒤로 나오죠. 그러면 얘를 해석할 때는 뭐뭐를로 해석해줘야 돼요. 어느 다리를 we should cross, 건너야 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아까 좀 who 얘기 잠깐 했지만은 who가 만약에 의문사 동사를 쳤을 때 동사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말 그대로 누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who가 들어갔는데 명사 동사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얘가 이미 뭐뭐가의 역할을 하고 얘가 어차피 뭐뭐 한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구가
뭐 그러니까 누구가 뭐뭐를 하는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해석이 아까 얘기한 누가가 아니라 누구를이 되는 거야. 이거 구조 잘 잡아야 된다. 해석할 때 반드시요. 자, 225번 갑니다. 현수빈 해석해라. 20, 225번이요? 22, 225번이 아니고 225번이요. 저는 늘 첫 번째 수업은 뭐랄까 모르겠어요 선생님. 아 진짜 했을까 안 했을까 양식. 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안 했겠지 뭐. 20만 원. 자, 225번 볼게요. 자, the first lesson입니다. 그 다음에 in driving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driving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운전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에 있어서 첫 번째 수업은 또는 첫 번째 교육은 바로 is다. 뭐뭐다인데, 자, 이번에 how가 들어갔죠. 그러면은 어떻게 뭐뭐가 뭐뭐 하는지다. 이거예요. 뭐뭐 하는지. 계속 내가 간접 의문,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이 들어가게 되면 이 덩어리는 무조건 말 끝이 하는지로 끝나야 돼. 무조건이야.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자동차를 시작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일까? 시동. 그치, 시동 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자동차 시동을 거는지가 운전할 때 첫 번째 뭐 교훈이다 또는 가르침이다, 교육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거기 주격보호로 to 동사 원형을 취하는 주격보호로 to 동사를 취하는 동사들은 수거처럼 알아두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첫 번째 거 별표 치세요. seem to 동사 원형. 이 그 seem to 동사 원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그 그래마인 사이드에서 나오긴 하지만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앞에 주어가 이렇게 딱 있고 뒤에 동사 원형이 있으면 이 seem이라는 단어가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한다는 얘기일까 안 한다는 얘기일까?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그 겉모습만 딱 봤을 때 쟤는 저걸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양시 자세가 딱 전형적인 공부 제대로 하는 자세거든요. 그럼 뒷모습에서 누가 딱 보고 있는데 와 양씨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 하는데 누구 그림을 뜻 그리고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뭐 이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잘 해주시고 해석을 특히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뭐로 보인다 하는 거는 그렇게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즉 필자가 말하는 입장으로 가야 돼. 필자가 말하는 입장으로. 자, 그래서 226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 나중에 고등독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위를 많이 보게 될 건데 특히 이 위나 잘 보세요. 위나 뭐 유나 아니면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주어로 나오게 되면 하나 적어놔라. 일반인 일반 사람들을 얘기할 때 보편적인 일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 글을 읽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쓴 사람이 보편적인 인간이라 치고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것처럼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simplon 배우는 것처럼 보여. Life is the best lessons at the worst times입니다. At the worst times 하게 되면 최악의 시기에 최악의 시기에 인생의 최고의 교훈을 배우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이 딱 직면하게 되면 아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제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듣기 시험을 치는데 듣기에 답지를 제대로 못 써서 그냥 시간 다 돼서 억지로 내버리는 경우 그럴 경우라면 인생의 최악의 상황은 아 다음부터는 듣기 할 때 빨리빨리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교훈이죠. 그리고 뭐 다른 경우로 양씨가 이번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기말고사에서 거의 100점 각이라 생각하고 기대를 엄청나게 많이 했더니 답지 미라써서 50점 나왔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아 답지를 미라쓰면 안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특히 답지 미라쓸 때 제일 그 답지 미라쓰는 대표적인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잖아. 분명히 처음에 답지를 하고 있다가 이 답이 아닌 것 같은데 바꿔야 되겠다 이러다 바꿨어.
그런 다음에 시간 얼마 안 남겨놓고 막 일을 하는데 알고 보니 답지 밀었네. 근데 시간은 다 됐어. 소문나지. 끝. 이래 돼버리. 그럴 때 답지를 바꾸지 말 걸.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인생에서 뼈저린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He didn't appear to be nervous 합니다. Nervous. Nervous 무슨 뜻이죠? 초조한. 초조한이죠. 자, 그러면은 그는요 초조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대. 그러면은 겉모습만 딱 봤을 때는 뭔가 허세를 부리거나 이런 거겠죠. 야, 뭐 괜찮다 임마, 뭐 살다 보면 이런 거지 뭐 이런 거야. 어, 심지어는 뭐 하기 전에도 빅매치 전에도, 그럼 빅매치가 우리 흔히 말하는 큰 경기겠지. 심지어 큰 경기 전에도 그는 초조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대. 그럼 속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야, 니 여유가 넘치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228번 Solving the climate problem 합니다. 자, climate problem 하게 되면 기후 문제죠.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마찬가지 것은이에요. 자, 이번에는 has proved가 나왔는데 여러분 prove가 무슨 뜻입니까? 거기 뜻 있는 거 불러봐. 판명되다. 어, 판명이 무슨 뜻이죠? 판결. 어, 판결도 되고 보통 우리가 이 prove라고 하는 것은 뭐 판명 또는 뭐 입증 이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냥 보여준다 이런 얘기야. 뭐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좀 판단되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to be a challenge라고 하니까 여기서 challenge는 도전이란 말도 되지만은 어려움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면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의 도전인 것처럼 판명되어 왔다. 그만큼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prove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이거 하나 좀 적어놓으세요. 자, prove라고 하는 단어가 만약에 that이 들어가잖아요. that 쓰고 주어 동사 이 덩어리가 들어가게 되면 뭐뭐를 입증하다 하나 적어놔라. 뭐뭐를 입증하다. 입증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증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기억해놔라. 뒷구조가 뭐든간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리고 이 prove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disprove인데요. disprove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증명하다야. 근데 이것도 증명하다인데 얘는 뭐를 증명하는 거냐면은 틀렸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틀렸음을. 그러면 prove는 이거는 입증하다 증명하다는 이게 맞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 얘는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어, 하나 적어놔라 캣땅이. 응아 잊지 말고. 양씨 이제 적나.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자주 들어오는 단어들이야.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넘어갈까요? 예. 다음 229번. 자, 한 영화에서 때때로 the least expected person 합니다. the least expected가 무슨 뜻이고? 예상 외에. 예상 외에 이 말도 되고 가장 적게 예상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럴 것 같다 하고 그냥 뭐 평범하게 느껴지는 사람이겠지. 이런 사람들이 turn out 밝혀진대. 뭘로? to be the villain. 빌런인 것으로 밝혀진대. 빌런, 악당.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약간 반전 드라마 느낌? 그러니까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빌런인 것처럼 나오더라고 하는 거.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얘기인데 일단 요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30번 We don't get to know people when they come to us 합니다. 우리는 get to know 사람들을 알지 못하게 된다. 뭐 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올 때. 근데 무슨 말이냐? We must go to them.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한다. 뭐 하기 위해서? What they all like.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인데 요거 구조 좀 복잡해가지고요. 일단 여러분들 거기 get to know 하는 거 나오는데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자, come to know 하고 그 다음에 get to know 하고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뭐 happen to know. 이거 있잖아.
나중에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런 동사 구조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쳐보면 그 시간 싸움이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45개의 문제를 70분 동안 풀어야 돼. 근데 그 45개 중에서 17개는 듣기야. 그러면 그 이후에 독해 지문들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시간 절약이 안 되면은요 대부분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풀어버리는 경우가 생겨. 그럴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만약 여러분들이 구조를 봤다 칠게요. 굳이 여러분들 정석적으로는 당연히 아는 것으로 온다, 알게 된다, 우연히 알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빨리 읽고 싶으면은 인마한테만 그냥 포커스를 둬. 동사 원형한테만. 동사 원형한테만 포커스를 두고 단 얘들이 만약에 과거형으로 쓰였다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뭐 알았다 이러면 돼요 그냥. 알았다는 느낌으로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만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한번 볼게요. 끊으면 그들이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우리 오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는 사람들을 알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뭐 하려고? 어떻게 그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what they are like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인지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지 궁금하면 직접 찾아봐야 되지.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알려고 하는 거겠지. 우리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저 가만히 있는 수빈이한테 수빈아 하고 내가 막 다가가는 거야. 그러면은 저 사람이 누구지 하고 막 궁금하고 짜증나고 이럴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한 대 막 때리고 싶을 그런 마음도 생기겠죠. 알지 못하니까. 그죠? 그만해 이 자식아. 이제 내한테 잽을 날리고 있어 지금. 잽이 아니고 훅이지. 자 어쨌든 그래서 저 독일의 작가인 괴테가 말했답니다. 괴테. 마리오 괴테. 신은 죽었다. 이거 죽어서 있는데. 너는 죽었다. 개체 아니야, 개체. 개체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231번 가볼게요. 자, we happen to discover입니다. 아까 내가 happen to는 우연히 알게 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discover니까 우연히 발견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연히 뭐를 발견했더라. 여기 끊어주세요. We had a few things in common 하니까 in common 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는 몇 개의 것들만을 가졌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뭐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몇 가지 공통점은 여기에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 그런 정도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2페이지 넘어가자. 유닛 22 별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투 부정사. 자, 부정사의 목적격 보호입니다. 부정사의 목적격 보호. 우리가 교과서 2과에서 사역동사를 배웠어요. 사역동사를 배웠는데 얘는 일단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딱 들어가면 뒤에가 이제 to 동사원형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럴 때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일단 해석은 주어는 목적어가 to 동사원형 할 것을 동사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to 동사 원형은 결국은 동작을 나타내는 건데 이 동작을 누가 하는 거냐면은 목적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어가 이런 동작을 하도록 동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얘가 동사 단어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취할 수 있는 동사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요구. 대표적인 단어 몇 가지만 쓸게요. want, 그 다음에 demand, 그 다음에 require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력, 가장 대표적인 단어. 자, 우리 교과서 1과 배웠을 때 본문 3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뭐가 필요하다 했는 단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본문 3이요? 1과 본문 3에서. 그렇지, 용기. 여기서 encourage. 용기를 북돋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EN이 들어가게 되면 격려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능력을 나타내는 거. Enable. 원래 Able은 할 수 있는인데 EN이 들어가게 되면 할 수 있게 하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Ability는요? 그거는 뒤로 빠지는 명사죠. 그러니까 Able에다가 ITY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게 명사로 이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 됐죠? 자, 그 다음에 허락 또는 뭐 허가 이런 거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allow. 그 다음에 permit 이런 단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도 이거 되게 많거든요. 뭐가 뭐뭇을 야기하다, 어떤 원인을 일으키다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cause, lead, drive, draw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드라이브 여기서는 운전하다가 아니라 원래 운전하다 하는 말이 드라이브는 왜 썼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태웠을 때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이브를 얘기하는 거고 리드도 마찬가지 이게 이끌다잖아요. 그래서 이끌다를 얘기할 때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드로우가 뭐야? 그리다. 그리다지. 근데 이게 그리다인데 원래 뜻은 뭐냐면 어떤 것을 끌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뭔 시선을 끌다 이런 동작을 하게끔 끌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저 투부정사의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딱 제한이 돼 있고 지각동사 같은 경우도 딱 제한이 돼 있어. 즉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ing 쓰는 거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얘네들은 어마무시하게 일단 많아. 왜? 이런 동작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된 게 아니라 얘가 그 동작을 하도록 움직여지게 만들어주는 거. 어, 그런 게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고요. 일단 천일무 숙제는 없고요. 67. 예. 64 써보세요. 네. 64부터 67. 제대로 해와라. 함씨, 현씨, 양씨. 오늘 시험 기회.